안녕하세요. 또 황예은입니다. 여러분, 2020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코로나와 그리고 그로 인한 비대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연계도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비대면 시대에 정말 신박한 공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모팀에서 한번 촬영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궁금해요. 꿈의 오케스트라의 이번 공연은 예술의 전당을 포함한 전국 5개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거점 실시간 합주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의 에스스테마로 불리는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매년 전국 49개의 거점기관 2,80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한 합동 무대가 있었지만 올해는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머리에 꽁꽁 싸매 떠올린 것이 바로 이 공연이었습니다. 아마 클래식 공연으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공연 실시간을 위한 테크니컬 리허설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이용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현장은 생각보다 고요했는데요. 클래식 공연에서 이렇게 기술이 접목되어서 실시간 라이브로 되는 공연이 처음이라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고 좀 신기해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 운영받고 있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시면 1인 실감 사이즈의 LED 패널 9개가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고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왔는데 진짜 신기해요. 이게 지금 클래식 연주자들이 앉아서 연주할 때 그 사이즈인데 이제 현악기 같은 경우는 활도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활극기에도 알맞는 사이즈로 판넬이 제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산, 강릉, 공주, 대구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프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소리들 지금 나오는 소리 들리시죠? 네. 이 소리가 지금 실제 오산과 강릉과 공주, 대구에서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넘어오는 소리거든요. 이런 컨셉으로 진행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최초인 거죠. 그리고 클래식 최초의 형태, 새로운 형태 공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테크니컬 리허설이 시작돼서 현장에 왔는데요. 뭐라? 촬영하고 있는 연재대 김밥이 보입니다. 지금 저 옆에 보이는 악기가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플루트까지 진짜 오케스트라 같아요. 근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뭔가 슬퍼. 너무 뭔가 뭉클해요.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 저희 감사해요. 들었을 때 정말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대면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음질이나 수평, 공간감 등이 뛰어나서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싱크가 진짜 잘 맞아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제 뛰어난 기술력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비대면이 세상이 끝나도 이걸 하실 건지? 저희의 목표는 비대면을 끝내서 이런 공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답답한 상황이고 빨리 해결이 돼서 실제로 생동감 있는 공연을 하는 게 더 목표이지만 저희가 이번 공연 컨셉도 결국에는 이런 공연을 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만날 날을 이렇게라도 약속하고 기대하자. 이 마음이 더 크거든요. 이런 비대면 연주, 과연 연주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가 갔을지 사전 녹화 때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션을 녹화하는 날입니다. 저는 5학년 남지민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같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됐잖아요. 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냥 뭐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같아요? 해보니까? 해보니까 좀 재밌긴 해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해가 그 상상이 안 갔습니다. 와서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와서 해보니까 약간 새롭다. 공연이 티켓이 있는 거예요? 무료 공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 아마 공연장에는 소수 스태프들하고 소수 인원들만 오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봐주실수록 아마 아이들에게 힘이 많이 되지 않을까. 공연장에는 실제로 한 55개 정도의 판넬이 들어가게 될 거고 스페셜 LED랑 그리고 백 LED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LED 패널, 실제 오케스트라 픽 구성을 거의 똑같이 가져갔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영상적인 위쪽 요소까지 포함을 시켜서 좀 더 화려하고 시선을 좀 뺏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지금은 성별이 모호하지만 앞쪽에 실시간 연주를 담당해 주시는 장한수 음악 감독님과 계시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노래를 좀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음악 감독 장한솔이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에서 지휘자 역할을 맡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번에 하남에서 뵀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비대면 오케스트라 결정이 났을 때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합주를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아이들이 잘 적응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들 열심히 잘 준비들을 해와서 굉장히 수월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연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되게 생경한 순간이라서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지만 아이들이 없는 무대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버텨냈다라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의 끝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의미를 갖는 공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할 의향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도요.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남에서 녹음 녹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희열은 뭐였냐면 그렇게 화면으로 만나던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기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아 네가 누구구나 우리 그때 봤었지라고 인사를 할 때 참 그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면이 아주 자유로운 날이 와도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무대를 꾸밀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하나의 음악을 같이 연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더 멋진 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연주는 11월 1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채널에서 오후 5시에 유튜브 생중계되니 연주 당일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애쪽이 실업했다 오늘 오셔가지고 책도 드리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저희 초대국가였어요. 아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대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그냥 그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보니까 듣는 거랑 완전 달라요. 글로 들었던 거랑 정말 다르고 비대면 공연에 대한 인식과 이 현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 어떠셨나요? 약간 셋이서 탐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제 세대가 많이 좀 변한 것 같고 아직 22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리뷰 성공. 너 공연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진짜 가는 거.